막 가슴에 숨이 터질 것 같다, 언니. 나 솔직히 나온대로 얘기할게. 신점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 한다고 해도 빛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언니 보고 너무너무 불쌍하단다, 우리 대신님들이 볼 좋아요. 때는. 아, 네. 뭐 노력을 해가지고 산다고 산다고 이 대주하고 산다고도 노력도 만만히도 많이 했는데, 어? 내가 원하는 것까지 이루기가 왜 이렇게 가는 길이 그렇게 험하고 힘드냐? 어? 몰라. 그런 말이 자꾸 나. 어? 난 모르지. 응? 할머니. 응. 여기 집안에는 아픈 사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이제 특별히 아프신 분 없어요. 집안 어르신도 괜찮고. 언니 집은 뭐라 해야 되지? 참 거짓말 안 하고 막 누군가가 막 이렇게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자꾸 하시는 거야. 답답한 게 아니라 뭐가 좀될듯할것 같은데도 뭐가 자꾸 미끄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두분다 줄은 너무너무 세요. 배우자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복이 없는 사주가 아닌데도 고생고생 말도 말한다. 모르겠다. 그래 나와 지금. 응? 아, 눈물 나오죠? 별 그거 없이 왔는데 눈물 이거 안 나온다. 뜰까? 눈물 나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 언니가 우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사람도 사실 귀신을 다루는 직업이잖아. 근데 언니 집 친정에서도 지금 눈물바람이요. 어? 이 아저씨 집안에서는 몰라. 이 아저씨는 조금 한량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한량 기질이 있다라고 나와. 이 집안 자체가 뿌리가. 그리고 이 정씨 집안 자체 한량 기질이야. 그래서 언니 니가 뭐 예의가 없거나 이런 건 아닌데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나는 내 성의껏을 하고 내가 남한테 악하게 하지도 않았어. 열심히는 했는데 하는 만큼의 대가나 돌아오는 가치가 너무 크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할머니들이 볼 때는 네가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어? 신에서 볼 때는 네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해서 네가 뭘 그렇게 나쁘게 해서 왜 자꾸 화살은 네한테 꽂히고 뭘 그렇게 나쁘게 했길래 내 가슴에 이렇게 도룩하는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눈물을 안고 너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어? 이 대주, 네 가치 몰라. 엄마 마음에서는 12번도 더 갖다 버리고 싶고 어쩐 날은 내 마음 알아준 것 같아도 지금 언니 외톨이 같은 외톨이 신세다. 딱그 말밖에 안 해. 지금 맞나 안 맞나? 물어볼게. 그래. 내가 어디 비빌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고 내 마음을 펴놓을 곳이 없구나. 어? 혼자 생활이 하면 마음은 너. 어? 혼자 생활이 하지. 가슴은 터져 나갈 것 같지. 눈물 나고 진짜 하늘에 신명 진짜 신이 계시다면 내 마음 좀 들어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언니 네 마음이다 지금. 맞나 아이가? 그래. 종교가 따로 없으세요? 저희 집안에는 엄마는 불교를 절대 안 하시고 저는 특별히 언니 없습니까? 특별한 거는 예전에는 성당 조금 다니다가 이제 흐지부지 되고 지금 특별히 엄마 따라 절에 몇번간거 그냥 다예요. 언니가 지금 그냥 두손두 발이 묶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쇠고랑 딱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답답해요. 그래, 미치겠지? 근데 나름대로 이제 뭐 직장에서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말 들리는 거네. 뭐좀 별로 안 좋은 평판들. 그러니까 언니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도 자꾸 그렇게 그 생각해요. 화살이 다 언니한테 꽂힌대. 저는 그냥 좋은 마음이 한것 같은데 주위에서는 다른 쪽 방향으로 이제 보고 얘기를 하는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들리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배우자님이 그런 걸좀 알고 토닥거려주면 되겠는데 지 살기도 바쁘고 지 밥그릇 챙기기 바빠서 언니 니도 내몰라라 한단다. 니는 니. 나는 남편만 바라보면서 이 남편이 가정을 잘 끌어갔으면 좋겠고 이 남편이 좀 어떻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잘안 되고 있으니까 언니 니 혼자서 지금 살기치게끔 막 여기서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거야. 계속 우울증 아니게끔 여기 가슴이 막 터져나갈 것 같아. 남편은 가정적으로는 이제 별 문제 없이 그냥 뭐 좋은 아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데 제가 마음이 힘든 건한 번씩 얘기하면 소통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오래됐어요.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많이 힘들어 하다가 어차피 뭐안 되는 걸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좀 있거든요. 자, 이 사주는요, 언니를 봤을 때,
언니 진정에서도 이런 줄이 좀 많이 뻗쳐오고 대주님도 예, 신의 줄이 좀 있거든요. 제가 보면 양쪽 다 있습니다. 근데 누가 세다 안 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분이만 못 산다 이건 아닌데 언니가 너무 비빌 곳이 없대요. 마음을 비빌 곳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대신님들이 자꾸 보고 아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언니가 뭐 그렇다 해서 뭐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뭘 했어 어?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살았잖아. 근데 그만큼의 보상이 안 들어오는 거야 언니가. 자 말씀드릴게.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는 인연이 되듯 촛불을 밝혀. 언니는 그냥 촛을 밝히고 내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자꾸 기도를 올리시랍니다 언니는. 내가 너무 안 좋은 걸 들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누군가가 지금 언니한테 있다고 웬 할머니가 지금 같이 달아 들어오시는 거 맞고 또 이 집에 지금 조상을 갖다 제가 볼 때 노씨 집안입니까? 그런 거 같은데 노씨 집안 쪽으로 조상 제사를 갖다가 엎었던가 몰아지낸다든가 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배고픈 조상들도 좀 달아 들어온다고 얘기하시고 없는 제사가 있는 거 같아.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고 언니가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고 내가 자꾸 그냥 묶여있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그러니까 내 딴에 막 하려고 한다 할지언정 뭔가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 답의 개운법을 알려주고 우리는 진짜 신의 처방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언니 말고도 정말 수많은 손님들이 왔다 가 그러면 집집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설법이 다 있어. 누구는 진짜 구슬해야 되고 누구는 조상을 좀 털어야 되고 누구는 칠성을 갖다 모셔야 되고 누구는 이렇고 이런데 언니 니는 빛을 좀 밝혀주란다 자꾸. 그럼 뭐겠노? 촛불. 제 자신? 그렇지. 내 자신을 위해서 촛불을 밝히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는 다른 거 없다. 언니도 어느 정도 소통이 좀 돼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걸 좀 믿는다고 한다고 할지언정 언니도 그다 그렇게 믿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보면은 뭐 있겠지. 그래 신이라는 게 있겠지. 그 무던히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다 자기를 도와주는 신이 있고 물론 이런 줄들도 다 우리 조상 내에서 닦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 해야 언니가 오래 손전 친충력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뭔가 하자고 마음 먹으면은 언니는 또 그게 있다. 그 좀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먹으면 일사천리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라 부지런함도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내 시간을 조금 쪼개갖고 어느 선생님이 됐든 절이 됐든 언니의 촛불을 잡고 언니를 위해서 자꾸 키고 다니래. 언니 스스로가. 그리고 10년 전에 어느 정도 굴복이 돼야 됩니다. 스스로가. 아이고 몰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를 도와준다고 오셨는데 내가 너무 몰라가지고. 그리고 언니도 반에 우리처럼 신기가 있어요. 얘기는 알고 계셔요? 이런 거는 보시면 그런 얘기 안 할까? 할 건데.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죠. 언니 신기 있어. 없진 않아. 근데 우리처럼 부리는 신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를 위해서 이제 복을 얻기 위한 그런 기도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언니가 자꾸 신들한테 어느 정도 매달리고 나면 네가 원하는 거 하나씩 들어줄 건데 왜 그렇게 너는 모르고 살았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 인생을 보면 불쌍한 사주팔자 아니야. 나름대로 다 가질 거 있어. 다만의 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언니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난 없어. 내가 볼 때는 열심히 살았잖아 이때까지. 내가 볼 때 열심히 살았고 내 가정 단둘이 하고 내 배우자 잘하고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내 부모한테 잘하고 살았어. 그렇게 언니가 모질게 한 게 없어. 다만의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게 해냈던 거 같아. 나는 괜찮다고 나는 봐요. 오래전 운도 있고 괜찮다. 다만에 이제 언니 숙제는 누구한테 가든 어쨌든 간에 촛불을 좀 많이 밝히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이 집 조상은 도와주려고 많이 와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체다 보니까 그쵸 내가 신이 있는가 귀신이 있는가 모르지만 이 사순환이는 어느 정도 신기능이 좀 있다. 우리한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이 저럴 거다 이럴 거다 어느 정도 촉은 있고 이 집안 뿌리를 봤을 때 분명히 조상자에서 선몽도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선몽이라면은 자는 꿈에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어느 정도 예감직과 본인 아니면 친정 어머니나 두 분 중에 하나는 분명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있으면 아직까지 애기 엄마고 뭐 이제 아내고 보니까 저보다 뭐 저희 신랑이나 뭐 애기나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막힘없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치. 그래 언니 자신을 돌봐래 할머니가. 그런가요? 그렇지. 저도 애 엄마거든요. 물론 내 입에 들어갈 거 새끼 하나 입에 더 넣어주고 싶고 내 신랑 입에 더 넣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은 누구나 여자 입장 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언니가 이 가정에 언니가 있어야지 언니가 가정이 되는 거지. 아저씨 혼자서는 가정은 아니다 입니까 맞죠? 근데 애기 아빠하고 좀 잘 만나요. 두 분요.
아니 그렇게 잘 맞진 않아. 사주다 보니까. 근데 띠의 궁합에서는 합은 있고 네. 조상자에서도 합은 있는데 낱날을 딱 쳐다보면 아 둘이는 그렇게 맞는 성향은 아니겠다 이렇게 봐. 어? 본인도 어? 자꾸 배려를 해 남편한테. 어? 내가 맞춘다고. 어? 내 고집성을 가지고 여보야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을 자꾸 하는 성향은 아니야. 그냥 내가 맞출게요. 내가 할게요. 어? 그러면 되겠죠. 근데 우리 신랑 항상 고집 좀 제가 이렇게 맞춰준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남자들은 다 그래. 서로 그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상부상조인데 우리가 가는 것이 있어 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 정신의 집안 자체 내가 말했잖아. 고집스러움도 있고 한량 집안이야 원래. 본인 남편은 아니랄지언정 원래 온뿌리로 보면 한량 집안이야. 그럼 한량이들은 스타일이 없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잖아. 어? 그 어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 고집이 엄청 세고요. 그렇지. 이거 이렇게 결정을 하면 절대로 본보기 없거든요. 그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 성냥이라고. 이 집 뿌리가 그렇다고. 귀신을 다 떠나서 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어? 본인에 대한 내 와이프가 이만큼이 힘들다라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하고 마음에 와닿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와닿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생각은 하고 아 그래 그런 게 있지. 근데 남자들도 한두 가지를 얘기하면 괜찮지만 번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람도 어떻습니까? 짜증내거든. 그치? 근데 언니 마음을 이해해줄 뭐 베스트 프렌드나 친구나 이렇게 대화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언니는 너무 가정으로 속해 있고 아마 친구나 이런 대인관계를 봤을 때 나쁜 건 아닌데 어? 언니가 너무 가정에 많이 매달리다 보니까 언니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래. 어 많이 이쪽에 많이 치우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내 자신을 자꾸 돌보게 되면 언니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래 온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언니는 괜찮아. 괜찮아. 근데 건강만 조금 챙기시고 피곤한 감이 있고 약간 저혈압이 있으십니까? 어지럼증 없어요? 한 번씩 가끔 어지럼증 있는데요. 근데 언니 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난 혈이 잘 안 돈다거든? 언니가 네. 혈 그게 심각할 정도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데 언니 약간의 저혈압은 있어. 삥 돌려. 한 어쩌다 한 번씩 어지러워. 그거는 언니가 그걸 해야 돼. 컨트롤을 해야 돼. 네. 스스로가. 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되게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뺑 돌리듯이 눈이 깜깜하듯이 딱 어지러울 때가 있거든. 그러면 언니가 진짜 힘들단 말이다. 그거는 언니 스스로가 그거를 케어를 하시고 제가 볼 때 어쨌든 올해 수전에는 이 집에는 문서가 바뀐 건데 아저씨가 사실은 올해 하반기쯤에는 이제 승진 아니면 이직 아니면 뭔가 좀 문서를 움직이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승진은 올해 초에 했거든요. 올해 초에 했습니까? 근데 네. 올 하반기에도 뭔가 있다고 나와요. 제가 뭐 업다운이 됐네. 아, 남편에 관련된가요? 남편에 관련된 게. 이 남자분은 올해 수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면은 빛을 볼 수 있고 나름대로 이제 내가 없는 대가들이 좋은 게 있는데 네. 근데 내 집안에서 내 와이프가 이렇게 힘들어할 거라는 건 이 사람은 모르죠. 반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게 좀 심각성이 있어. 운이 조금 남편이 올해들 운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이때까지 일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인정 못 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가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올해 초에 되니까 갑자기 승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올해 운에 괜찮아. 예. 그래서 좋은 것 같긴 해요. 승진도 있고 스카웃도 있고 그런 분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해도 이동을 하는 거는 그때 가서 한 번 더 상담을 하시고 근데 우리가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한테 조건이 맞아야 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아저씨는 하여튼 올해 수전에 한 번 누군가가 이제 콜이 들어온다고 자꾸 얘기해. 아 딴 쪽에서요? 딴 쪽에서 뭔가 콜이 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가정을 안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언니 네 마음을 좀 몰라주는 게 그게 좀 많이 심각하다. 그래서 본인이 외롭잖아. 힘들고 배우자가 있어도 맞잖아. 너무 내 자신을 모르고 너무 남편한테만 기댔던 게 애기들이 있어서 그렇대요. 애기들 어렸을 때 자녀분들이 이제 컸긴 했는데 어렸으니까 계속 좀 매여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육아를 하다 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물론 모든 시선이 애기들한테 가는 건 엄마 입장은 당연한 거거든. 근데 언니 일을 딱 쳐다보면 어쨌든 간에 마음이 너무 외롭고 고단하고 슬프고 힘들다. 그게 신들이 볼 때는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평상시에 잘 못 느끼고 그냥 거기서 다 이렇겠지? 안 그렇다. 그것도 물론 애들 키우시는 분들은 당연히 피곤도 하고 이럴 건데 눈물 닦아서 막 실컷 울고 가서 언니는 오늘 우는 걸로 다 풀고 가면 내 기분 좋게 나가면 된다. 어? 우리가 뭐 그런 얘기들을 들려고 있는 사람들이지. 제가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을 한 지 한 4년? 5년째 됐거든요. 이제
아가씨 때 하다가 되게 기운나고 이제 쉬다가 한 10년 정도 쉬다가 5년 정도 됐어요. 올해 들어서 직장 다니신지 네 병원을 다니는데 일하는데도 항상 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주위에서 이제 평판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은 거예요. 뭐 위쪽에서 주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부서나 이런 데서 이제 말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이제. 자, 이런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 언니를 자꾸 밝히라고. 빛이 들어오게끔. 응? 여기 초 한번 보세요. 손님들 이름 다 적혀 있어요. 그쵸? 응, 좀 덥죠, 아내가? 많이 초 한 20개 넘게 켜져 있는데. 이렇게 초를 키면서 왜 그럴 것 같아? 자기 소원도 바라지만 내 자신이 더 잘 되고 싶으니까 정성을 드리는 거라. 그래서 나는 넘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서방하고 누구 애기들은 괜찮으니까 네 정성을 드려라 자꾸 그래요, 할머니가. 본인 정성. 응? 어차피 지금 사회 나갔고 본인이 직장 생활도 해야 될것 같고 남편 월급으로는 다못 살아가잖아 지금. 네. 애들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 내가 말안 하잖아. 실력인들이 자꾸 그러는 게라. 어딜 가든 그든 간에 우리 노씨 기주 니 초를 내가 대빵초로 키가 본인 걸로 자꾸 밝히라. 그래 하다 보면은 공등탑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셔. 네. 예. 그래서 올해 수전만 조금 때가 넘어가면 구설도 좀 잠이 들 거고 내년 수전 가면은 본인이 또 기회가 잡히고 직장 이동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운도 있으니까 본인이 뜻먹고 마음대로 가려고 하거든라 어쨌든 어디 가도 본인 거를 자꾸 밝히고 빛을 자꾸 주락합니다. 그러면은 괜찮겠다라 얘기하셔. 이 집에 공주도 대단하구만 내가 볼 때는. 저 스트레스는 이제 집안보다 일할 때 최근에 이제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주위에서 별로 좀 안 좋게 일하는 거는 괜찮은데 뭐 제가 이제 간호사로 일하니까 뭐랄까 일하는 거는 뭐 못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환자를 응대한다든지 뭐 비싼 마구에 사는 게 이런 게 계속 구설처럼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저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별로 안 좋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비슷하게 하는데도 저는 평가를 조금 낮게 받는 그런 얘기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둘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냥 어차피 딴 데 간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여기도 조금 이겨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직장을 올해는 옮기는 이런 게 없는지 올해는 안 보여요. 근데 내년에는 본인이 가슴할래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야. 왜요? 안 좋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내 운에서. 아, 그런가요? 이제 직장은 지금 계속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말했잖아 처음부터. 난 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우회 소지 같다고 따라오냐고. 동작이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지. 억울하지. 화나지. 그거를 풀은다고 아무리 남편이 달래주고 한다 해도 스스로가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 남편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승진이 나겠노.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맷집이 생겨서 스스로가 뇌를 방어하는 것도 생기더라고. 응? 네. 화나지. 와 화가 안 나겠노. 그런 소리 들려도 어쩔 수 없고 하는 대로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계속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일하는 그대로 이제 계속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알려주시는 방법이 그거잖아. 촛불을 자꾸 켜서 너를 밝혀라 이러잖아. 본인 스스로를. 그리고 물론 우리가 신점을 보든 어쨌든 여기에 우리처럼 같이 이런 일을 하시는 선생님은 귀신병이나 귀신바람이나 인간 중생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뤄주는 그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다 틀려. 근데 언니는 일단 촛불부터 밝혀. 어디가 됐든 밝혀놓고 봐라. 그래 놓으면은 어느 순간 내가 그랬다는 게 사실 사라질 거고 본인도 사주에 기운이 세다고. 센 만큼 내가 그거를 갖다가 닦고 갈구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서 내한테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단 말이야. 올해 운? 아저씨 운? 괜찮아. 괜찮기 때문에 모은 운도 되고 나름 가정도 화합이 있는 운이고 애들도 괜찮고 평탄하게 가는 운이라. 네. 올해 운수는 괜찮긴 한데 근데 다만에 언니의 서름이 좀 많이 온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그 신들이 볼 때는 아이고 네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네가 이걸 얻고 있노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 어쨌든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또 저 직장 갈라니까 미운 사람 볼라니까 막 속에 허파가 디벼지고 이래도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네 어디 가서 초라도 빨리 밝히라 이 얘기밖에 안 해. 네. 친구들이
이 집에서 좋게 가신 조상이 아니고 험하게 가신 남자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부모열에 이제 형제이신인 것 같은데 그 남자분이 지금 현재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귀신에서 볼 때는 본인이 이래 말하면 알라는 건 모르겠지만 전혀 네, 집안에 노씨 집안이랍니다. 그 조상에서 한만큼 원이 많아서 내가 니 따라다니면서 내가 도와주려고 왔는데부터 시작해 투정 아니 투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반응을 갖다 언니한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시라고 내가 이렇게 삼촌이다 뭐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분명 있다고 얘기해. 이게 그분이 어떻게든 풀고 나가야 도와주는 방법으로 나가요. 어쨌든 본인을 방어하는 무슨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거기까지는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그분의 바람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화살촉을 자꾸 던진다 이러시거든. 알으라고 그런 거고 어쨌든 본인은 남을 위해서 자꾸 희생하지 말고 내 자신을 자꾸 돌봐라는 얘기밖에 안 해. 신령인들 얘기하기는 신들은 답을 딱 주면은요 두 마디 세 마디밖에 안 하세요. 풀이는 제자가 하는 거거든. 이라 하면 할머니 되겠나요? 물어보잖아. 그럼 할머니 아이고 빨리 좋기라고 해라. 어디 가서 좋기가 밝혀야지 지가 좀 편하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손을 쳐밝혀도 우리 애들 봐라 그래 내가 신의 기운이 너무 센데 내 신명을 안 우대하고 자꾸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니까 내도 복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힘이 좋은 사람인데 내를 자꾸 낮추고 나를 갖다 그러니까 분명 내가 말하잖아 엄마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고요. 저도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이 가정에 엄마도 있어야지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엄마 아이가. 그쵸. 그래. 네가 이렇게 줄이 센데도 그걸 갖다가 본인이 일이 그 본인 도와준 신명을 일을 안 해주니까 삐삐 돌아앉아갖고 지금 절하는 거 아이가.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다니면서 뭐 절에 엄마 따라하고 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자식들한테 좀 더 나중에 편하고 좀 아낌없이 되겠지 생각을 해. 근데요 애기들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어? 정신의 아저씨하고 노씨네 부인이 있었으니까 가정이 된 거 아이가. 이거는 지금 괜찮다. 대중은 괜찮다. 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니를 위해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엄마 없으면 애들 무슨 상관이 있노? 맞지? 그쵸. 니부터 단돌이 해리 이 얘기 하시는 거라 신령들이. 그래.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은 줄 생각하고,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뭐. 그러면은 애들 거 키면서 엄마도 하나 켜. 엄마 것도 키고 다 해. 아, 내 실속도 좀 찾으라, 그 말이다. 그래 해야지 본인이 상처를 덜 받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야. 때가 되고 나면은 본인이, 우리도 하늘에서 재판하는 어르신들이 다 계시거든. 그럼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거는 맞고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다고. 그럼 본인이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야 신들이 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지은 죄랑 죄값은 다 받아가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굳이 지금 당장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뭐 그렇다 해서 구소를 줬다 해서 저걸 찔러 죽이겠어 아니면 두드려 패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나만 상처를 받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남의 가슴에 함부로 후비 파면 안 된다는 그게 맞거든요. 언니가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용기 가지시고 직장은 올해까지 하여튼 열심히 다녀보세요. 다녀보시고 신랑분하고 대화를 조금 풀어간다 해도 이 남편분은 자기 일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정 돌보기가 조금 힘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바깥일에서 지금 뭔지 아시겠죠? 상승기류에 올라앉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해갖고 내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야 이런 마음 진중으로 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내 입장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본인을 조금 본인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본인을 좀 다스리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지 마시고 힘냅시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기들은 괜찮아. 애기들은 어려서 아직까지 안 봐도 되겠다. 엄마니만 잘하고 아빠만 똑바로 잘하면 괜찮은데 왜 자꾸 무슨 걱정을 하냐고 농자 자꾸 들어서 그러네 애기가.